Hello, everybody. 안녕하세요. Maximus English의 맥스입니다. 저랑 같이 여러분, 오늘 매일 하루 3개씩 영어 문장을 같이 직독직해 해석해보는 시간을 같이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문장입니다. 화면상에 보고 계신 것처럼 Kids who watch a lot of TV and those attractive commercials are also likely to stay only at home and be getting less exercise. 라는 문장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이 문장 우리말로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여러분들 영상 한번 멈춰보시고 네, 한번 천천히 머릿속에서 한번 문장을 해석해 보시겠어요? 자, 어떻게 도전해 보셨나요? 자, 그럼 저랑 같이 이 문장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렇게 평서 문장이라 그러죠, 그렇죠? 의문문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평서 문장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일단 주어 더하기 동사라는 그 순서에 맞게끔 우리가 문장을 해석해 주면 돼요. 즉, 주어가 동사한다. 주어가 동사한다. 이게 기본 구조죠. 그럼 이 문장도 이제 우리는 주어를 찾아서 끊어줘야 되는데 주어가 살짝 길어요. 자, 어디까지가 주어일까요? 네, 바로 여기 있는 비동사 are 전까지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주어가 길어졌을까라는 부분이죠. Kids who watch a lot of TV and those attractive commercials. 이게 주어잖아요. 자, 주어가 길어진 이유. 여러분들, 제가 간단하게 일단 문법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해요. 우리가 이렇게 명사가 등장을 해요, 문장에서. 명사가. 그 다음에 이제 명사 뒤에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온다고 해요. 이 주격 관계대명사는 뭐냐면요. 앞에 명사가 있고 이 뒤에 이제 동사가 나올 건데 이 동사를 갖다가 앞에 있는 명사에다가 수식시켜주는 그러한 마치 본드처럼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이렇게 동사가 나온단 말이죠. 우리말 해석이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동사하는 명사. 명사 플러스 주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동사가 나와서 동사하는 명사 덩어리를 만든다. 뭐 이 주격 관계대명사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상식으로 앞에 명사가 사람일 때는 who가 나오고 사물일 때는 which가 나오고 또는 둘 다 관계없이 이렇게 대시 붙을 수도 있다는 것 정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위에 문장을 보자고요. kids가 문장의 시작점으로 등장했죠? 당연히 아이들이란 명사예요, 아이들. 근데 뒤에 who가 붙어요. 이걸 누가 또는 누구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본드 역할이에요. 뒤에 등장하는 동사 watch가 앞에 있는 명사 퀴즈를 꾸며주는 거죠. 그러니까 kids watch. 아, 보는 아이들이 되는 거네요. 시청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뭘 시청하는 아이들인지 궁금하잖아요. 그 뒤에 나와요. A lot of TV. TV를 많이 시청하는 아이들인 거예요. 근데 시청하는 요소가 TV만이 있는 건 아니죠. and가 붙었죠? 그럼 and를 기준으로 뒤에 또 하나가 나오겠네요. 바로 요거죠. Those attractive commercials. Commercial이 뭐냐면 광고란 뜻이에요. Attractive는 매력적인이고요. 그러면 those attractive commercials? 아, 그 매력적인 광고들이 되겠죠. 그럼 아이들이 시청하는 건 두 가지 요소네요. 많은 TV, 그리고 그 매력적인 광고들. 이 두 가지를 시청하는 아이들은 여기까지가 바로 주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이해 가시겠나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주어는 정확하게 kids라는 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데 후라는 관계 대명사를 기점으로 해서 뒤에 commercials까지가 묶이면서 앞에 있는 퀴즈를 수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kids who watch a lot of TV and those attractive commercials. 아, TV를 많이 보고 그리고 그 매력적인 광고들을 많이 보는 아이들은 자, 이제 그럼 동사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비동사가 이제 동사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일단 동사 표현으로 be likely to를 하나의 덩어리로 같이 보셔야 됩니다. 뭐 물론 중간에 껴들어간 also는 또한이란 뜻으로 이제 잠깐 껴들어간 거고요. 자, 그럼 be likely to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동사가 be likely to라 그러면은 뒤에 이제 동사 원형이 위치해서 뭐뭐 할 것 같다 또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많은 TV를 보고 그리고 이제 매력적인 그러한 매력적인 광고들을 보는 아이들은 also likely to 또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또한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자, 뭐 할 것 같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뒤에 stay란 동사가 등장하죠. stay가 뭐냐면 머물다란 뜻이란 말이에요. 머물다, 그렇죠? 그러면은 아, 머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디에 머물 가능성이 있을까요? 뒤에 나오죠. only at home. 아, 집에만 머물 가능성이 있구나, 이 얘기죠. and, 그리고 다시 접속사 and, 그리고가 등장해요. 그럼 또 이제 뭐가 나올 텐데 뒤에 보니까 동사 원형인 be가 등장하네요. 자,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병렬 구조라 그래서 여러분 좀 기억해 주세요. 병렬 구조라 그래서 병렬 구조가 뭔지 잠깐 간단 설명하게 드릴게요. 앞에 A라는 어떤 표현이 등장하고 뒤에 뭐 접속사 and가 올 수도 있겠고요. but이 올 수도 있겠고 or하고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뒤에 B라는 구조가 등장하면요.
이 B하고 A는 서로 구조적으로 대등한 형태가 위치한다는 거거든요. 자, 이게 뭔 소리냐면은, 자, and라는 접속사가 나왔어요. 근데 뒤에 동사 원형인 B가 나왔다는 건 and 앞에도 어딘가에 동사 원형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 어때요? 찾으셨나요? 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stay 보이시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stay하고 and 뒤에 있는 B가 서로 그렇죠? 구조적으로 대등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stay는 결국에는 앞에 있었던 be likely to에 같이 묶였던 거잖아요. 머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and 뒤에 해석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비동사 앞에 be likely to가 생략됐다고 여러분이 판단하셔갖고 이렇게요. a likely to 정확하게는요. a likely to. 그래서 해석하실 때 are likely to be getting less exercise? 쉽게 얘기해서 운동을 덜할 가능성이 있다. 운동을 덜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전체 문장 보도록 할게요. He's watched a lot of TV and those attractive commercials. 아, 많이 TV를 보고 그리고 그러한 매력적인 광고들을 보는 아이들은 also likely to stay only at home. 오직 집에서만 머물 가능성이 또한 있고 and be getting less exercise. 운동을 덜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장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장입니다. Deciding whether your child is bright and how and when to give them right kind of attention requires careful observation.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려면은 당연히 주어를 끊어주셔야 하는데요. 자, 어디까지 주어가 끊길까요? 네, 바로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requires가 동사로 요구하다란 뜻이 있어요. 요구하다, 그죠? 그럼 이제 왜 문장이 이렇게 길어졌지 한번 판단해 보자고요. 자, 앞에 이렇게 deciding이 보이시죠? 그렇죠? decide란 동사에서 출발을 했어요. decide. decide가 우리말로 결정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deciding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크게 세 가지의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동명사예요. 우리말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란 뜻을 만들어줘요. 두 번째는 현재분사예요. 현재분사는 뭐뭐 하는 또는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뜻을 만들죠. 그리고 세 번째가 분사 구문이에요. 사실 분사 구문은 좀 뜻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근데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동사에 ing를 붙인다. 동명사 뭐뭐 하는 건 뭐뭐 하기. 현재분사 뭐뭐 하는, 뭐뭐 하는 중인. 분사 구문 뭐뭐 하면서요. 근데 우리가 일단은 이 문장의 구조를 봤을 때 저 뒤에 requires가 동사로 나오고 deciding으로 문장을 시작하니까 이 아이는 주어 자리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중에서 바로 동명사 한 가지입니다. 동명사는 주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즉 우리말로 뭐뭐 하는 건 뭐뭐 하기가 되는 거죠. deciding? 네. 바로 결정하는 것, 결정하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정하는 것은 왜 우리말 조사는 우리말 주어는 조사 의문이가 붙이니까요. 결정하는 것은 시작을 했어요, 문장을. 자, 그리고 이제 뒤에 whether가 나오네요. 자, 이제 우리가 당연히 머릿속에서 아, 그러면 뭘 결정하는 걸 얘기하는 걸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이 붙는 거예요. 볼게요. Whether your child is bright 등장합니다. 묶어볼게요. 자, 왜 묶었냐면은 여러분이 whether라는 접속사를 보시게 되면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바로 뒤에 주어 더하기 동사가 오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whether 더하기 주어 더하기 동사 그 의미 덩어리를 같이 묶어서 이제 우리가 해석할 때 주어가 동사인지 또는 아닌지 주어가 동사인지 아닌지 요게 이제 우리말 해석의 개념이거든요. 주어가 동사인지 아닌지. 그럼 요걸 적용시켜보자고요. Whether your child is bright. 당신의 아이가 is bright. bright한지 아닌지 얘기죠. 그렇죠? 그럼 bright이 뭘까요? bright은 밝은이라는 뜻도 있고요. 머리가 두뇌가 명석한 똑똑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아이가 똑똑한지 아닌지란 의미 덩어리가 바로 whether your child is bright이 되는 거죠. 그럼 해석 연결시켜볼게요. deciding 결정하는 것은 whether your child is bright 당신의 아이가 똑똑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이해가시겠죠? 그리고 이제 뒤에 and가 등장합니다. 앞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자, and 병렬 구조를 이끄는 접속사예요. and 그렇죠? 그럼 앞에 이제 비슷한 구조가 있다는 건데 앞에 이제 whether your child is bright 이제 우리가 명사절이라고 그러거든요. 명사절 즉 명사 역할을 하는 덩어리예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how and when to give them right kind of attention이라는 덩어리가 나오시죠. 그렇죠? 같이 묶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아마 여러분들 아시나나 모르겠네요. 의문사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붙게 돼요. 투부정사라는 건 투 플러스 동사 원형 형태를 얘기하거든요.
의문사 뒤에 투부정사 붙은 걸 해석할 때 뭐뭐인지 이렇게 해석해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when to go 이러면은 언제 가는지, 그렇죠? 뭐뭐인지로 해석이 끝났죠, 그렇죠? 또는 뭐 how to do it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죠. 뭐 마찬가지로 뭐 where to eat 그러면은 어디서 먹을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의문사 뒤에 투부정사가 붙으면은 의문사에 맞춰서 의문사에 맞게끔 해석을 해주시고, 그리고 뒤에 말을 지 이렇게 끝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 위에 이제 우리가 아까 묶었던 거 보세요. How and when to give them right kind of attention. 여기 등장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정확하게는 how to give them right kind of attention and when to give them right kind of attention인데, to give them right kind of attention은 반복되니까 앞에 건 하나 빼주고 뒤에만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how and when to give them right kind of attention이거든요. 자, 어떻게 해석할까요? 네, 바로 의문사 뒤에 투부정사가 붙었기 때문에 해석의 덩어리의 끝은 뭐뭐인지를 끝내시면 돼요. 그럼 가볼게요. How to give them right kind of attention. 어떻게 그들에게, 아이에게, 아이들에게, 그렇죠?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적절한, 올바른 종류의 관심을 줄지. And 그리고 when to give them right kind of attention. 언제 그 아이들에게 적절한, 올바른 관심의 종류를 줄지. 이렇게 여러분 해석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덩어리가 된 거죠. 그리고 이 덩어리가 대등하게 앞에 있는 whether처럼 같이 묶여서 이제 명사 덩어리로서 end를 기준으로 앞에 그리고 뒤에 위치하게 된 거죠. 이해가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정하는 것은 whether your child is bright, 여러분의 아이가 똑똑한지 아닌지, 그리고 how and when to give them right kind of attention, 그들에게 언제 그리고 어떻게 적절한 종류의 관심을 줄지는, 그걸 결정하는 것은 requires, 요구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뭘 요구할까요? 바로 careful observation, 조심스러운 관찰을 요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시겠나요? 그러니까 전체 의미는 여러분의 아이가 똑똑한지 안 똑똑한지, 그걸 위해서 어떻게 아이들한테 적절한 관심을 언제 주고 어떻게 줘야 할지, 이런 부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조심스러운 관찰이다 라고 여러분들의 문장 해석을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장, 세 번째 문장 같이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If you want to stand out from the group, you have to make your ideas and feelings known to others. 라는 문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장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가 앞서서 두 문장은 모두 주어로 문장이 바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문장이 주어로 바로 시작되진 않습니다. 다수의 문장들은 주어 앞에 부가 설명이라고 하는 덩어리가 붙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어가 등장하고 동사가 나오게 되죠. 자, 이 부가 설명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 부사어라고 지칭하는 표현들 또는 어구 단어들인데, 얘네들은 문장,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 문장에다가 언제 그랬는지, 그 문장이 어디서 그랬는지, 뭐 어떻게 그랬는지, 어떤 조건에서 그랬는지, 뭐 이러한 다양한 어떤 요소들을 더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가 설명이라 하면은 뭐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 그대로 그냥 부사 단어들이 또는 부사 표현들이 그 역할을 하고, 부사 표현에 준하는 역할을 하는 뭐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의 전명구라든지, 아니면은 접속사 플러스 뒤에 주어 동사가 위치하는 접속사절, 이런 아이들이 전부 다 문장에서 부사 역할, 즉 부가 설명 역할이 가능해요. 지금 여러분이 위에 3번 문장을 보시게 되면은 if you want to stand out from the group이 등장하죠. 즉 if가 접속사 마냥 뭐뭐라면이거든요. 즉 if 주어 동사면 주어가 동사한다면이에요. 이 덩어리가 바로 부가 설명이에요. 그럼 이 문장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뭐 읽을 때도 여기가 끝난 시점이 되는 거예요. If you want to stand out from the group, 잠깐 쉬어주는 거죠. 왜? 이게 부가 설명 덩어리니까. 그리고 이제 드디어 주어가 나오죠. You. 이게 문장의 주어고, 그리고 have to make가 문장의 동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구조가 좀 보이세요? 그쵸? 그럼 같이 한번 해석해 볼게요. If you want to stand out from the group,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자, 뭐 하길 원하냐면 to stand out. stand out이 뭐냐면은 눈에 띄다, 튀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from the group이죠. 그러면 무리에서, 그 그룹에서 여러분이 튀길 원한다면, 그쵸? 눈에 띄고 싶다면, 자, 그런 조건이라면, 자, 이제 주어 동사 나와요. You have to make. 당신은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자, 뭘 만들어야죠? Your ideas and feelings.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만들어야 한대요. 근데 갑자기 뒤에 뭐가 나와요? known이 등장하죠. 자, 이걸 해석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일단 known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known은 동사 know, 알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know, 알다란 동사의 과거 분사 PP 형태예요. 우리가 보통 과거 분사 해석하실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시냐면은 뭐뭐 된, 뭐뭐 당한, 뭐뭐 되어진, 이 기본적인 해석 방법이에요. 뭐뭐 된,
뭐뭐 당한, 뭐뭐 되어진, 또는 뭐뭐 당한. 이게 기본 해석 방법이죠. 그렇다면은 이 known이란 말의 우리말 해석은 know가 알다기 때문에 know는 알려진, 알려짐을 당한, 알게 됨을 당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석 처리하냐? 이렇게 좀 기억해 주세요. 자, make란 동사 여러분들이 일단은 뭐 뒤에 여러 가지 말들이 오겠지만 이러한 순서를 가질 수 있어요.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뒤에 만약에 그냥 동사 원형이 위치하게 되면 여러분이 해석을 목적어가 능동적으로 뭐뭐하게 만들다 또는 뭐뭐하게 시키다 이런 뜻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I made my brother study English. 그러면은 나는 만들었다는 거예요. My brother, 내 동생이 능동적으로 지가 직접 study English, 영어를 공부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I made my brother study English. 이해가시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make 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동사의 PP 형태, 즉 과거 분사 형태가 등장하게 되면 해석을 이때는 목적어가 수동적으로 어떤 행동을 당하게 만들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I made my brother carried. carry가 운반하다는 뜻이 있고 저는 지금 carried, ed 형태를 붙여서 과거 분사로 쓴 거예요. 그러면 I 적어드릴게요. I made my brother carried to the hospital. 만약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말하게 되면은 나는 만들었다 내 동생이 능동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운반되게 옮겨지게 어디로요? To the hospital, 병원으로. 이런 식으로 문장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이해 가시겠나요?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make란 동사의 특징을 제가 가볍게 말씀드린 거예요. 목적어가 나오고 동사 원형이 나오면 목적어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직접 하게 만들다 이 뜻이 되는 거고 make 목적어 뒤에 동사의 PP 과거분사 형태가 나오면 목적어가 수동적으로 어떤 행동을 당하게 만든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문장으로 돌아갈게요. If you want to stand out from the group, 만약 당신이 그룹에서 튀고 싶다면 You have to make your ideas and feelings.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만들어야 한대요.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Known to others. 아, known. 알려지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들이 수동적으로 알려지게끔. 얘네들이 직접 알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 생각과 감정들이 알려지게끔 해야 된대요. 누구에게요?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완료시켜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Make your ideas and feelings known. 생각과 감정을 알려지게 만든다. 이해가시겠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make란 동사의 순서, 배열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이 원칙에 대해서 꼭 좀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배웠던 세 가지 영어 문장입니다. 의미 덩어리대로 끊어가면서 제가 문장을 읽어드릴 테니까 머릿속으로 문장을 한번 직독직해 해보세요. Sentence number one. Kids watch a lot of TV and those attractive commercials are also likely to stay only at home and be getting less exercise. Sentence number two. Deciding whether your child is bright and how and when to give them right kind of attention requires careful observation. Sentence number three. If you want to stand out from the group, you have to make your ideas and feelings known to others.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I hope you guys have a great day. Bye bye.